자. 자, 투자자가 이제 겪게 되는 위험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요 실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사업을 안 하면, 투자 안 하면 저런 위험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막상 사업하면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위험을 관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막상 이런 위험이 닥치면 내가 입는 피해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 그러냐면, 위험을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회피하는 거.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거는 뭐예요?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것만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험을 전가하는 거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서 내가 겪게 되는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하고의 차이점이 그거란 얘기죠. 이거는 자기가 위험한 일을 선택을 안 함으로써 그냥 내가 회피하는 경우지만, 이거는 내가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위험을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줄이는 거.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얘도 다 시험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뭐 있어요? 응? 이거. 위험을 줄이는 거. 보수적인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그 산출된 기대 수익률이 있죠. 이거를 하향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산출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투자자로부터 이제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네, 이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최소가 있으면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최소. 자, 그러면 가장 수익이 작은 애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익이 작으니까 모두 제일 작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되는데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돼요. 높은 쪽은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 있죠. 예, 이걸 사용하는 거죠.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인 거예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투자에 대한 뭐가 커지면, 예,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을 뭐를 해서 상향 조정해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할 수도 있냐면 평균 분산 분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뭐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결국은 위험 관리 기법이에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자산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떻게 돼요? 예, 줄이는 방법이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17번에 보시면요. 위험 관리 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무위험률밖에 없다고 그러죠. 네. 왜냐하면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위험한 투자는 제외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무위험률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에 보면요. 수익성을 하향 조정했는데도요. 여전히 그 투자가 좋다면 그 대안은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 방법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투자 수익을 가장 최소로 잡았죠. 예? 그러면 산출된 뭐를?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이 10%,
8%, 얘가 5%였어요. 그죠? 예,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5%일 때 최소한 여기 있는 요구 수익률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랬을 때 여전히 얘가 괜찮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낮은 거를 선택했더라도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선택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투자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요, 우리가 기술적 예측이 아니라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 기법에 대한 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18번에 투자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다음 중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에 속하는 것을 물어봤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하는 것이 보수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번에 보면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2번에 가면 위험 요소가 변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 있죠. 예, 그게 19번에 제목 나온 민감도 분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축소하는 것 중에 보면요,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 수익 있죠.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하죠. 임대료라든가 또는 영업경비라든가 또는 세금이라든가 또는 감가상각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죠? 얘들이 변하면 투자 수익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번 지문에 보시면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한 구성 요소가 변화했을 때 투자에 대한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 등의 투자의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한다고 해놨죠. 여기 보면은 요 투자 수익이라고 해놨죠. 요 투자 수익이 수년가 또는 내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변수들이 변하면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 그럴 때 어느 한 구성 요소가 변화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임대료를 5%를 인상을 했을 때, 얘를 변화를 줬을 때 나머지 애들은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에서 하나만 변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업경비를 갖다가 한 8%를 줄여봤을 때, 그러면 얘를 변화를 줄 때는 나머지 애들은 또 역시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여러 개가 집단적으로 변화했을 때 또 투자 수익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를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요, 민감도가 작은 투자일수록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의 변동폭이 작고요, 상대적으로 이 안전성이 낮은 투자안으로 우리가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 민감도에 대한 이 부분이 작은 투자일수록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아,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뭐 계산이 있는데요. 예, 거기 21번에 나와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의 계산은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요,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해서 계산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기대 수익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계산할 때는요, 백분율로 구할 수도 있고 절대값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거기 교재에 보면은 이건 금액으로 줬잖아요, 그죠? 네? 수익률로 준 게 아니라 절대값이 이제 금액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상 1, 2, 3이라고 돼 있죠. 예, 그게 이벤트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이제 경제 상황별 여러 가지 변수 있죠. 예, 그 조건을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시험에는 사상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요. 예, 그는 만약에 출제하게 되면 예, 이런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불황이거나 정상이거나 또는 호황이거나 세 개를 주면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거를 줄 때는 또 비관적, 정상적 또는 낙관적 표현을 이렇게 해서 해줘요. 아니면 두 개의 변수만 주면 황과 불황의 두 개의 변수만 주어져요. 여기는 세 개니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예. 자, 그랬을 때 A를 보게 되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5천. 그죠? 예. 근데 확률이 얼마예요? 30%라는 얘기죠. 그럼 5, 3, 15잖아요. 얼마겠어요? 1,50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7,000이잖아요. 근데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 그러면 3,500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500이죠. 근데 확률이 20%죠. 그러면 1,700인가 나오겠죠. 그죠? 얘들을 이제 다 더하게 되면 얼마겠어요? 6,700 나오죠. 근데 여기에다 투자한 금액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5억에 대한 6,700이니까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 1번에 13.4%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22번에 대한 거는요. 요거는 그냥 또 참고하셔도 되는데 거기 인플레이율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 요거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인플레이율까지 반영을 하는데 그렇게 주면은 인플레 말고 다른 요인은 변화가 없다라는 전제를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른 자산의 가치 변화도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게 조건을 달고 줘야 돼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 인용이 됐다가 이신청이 해가지고 이게 한 12회 땐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쪽에 대해서. 그때 아주 치열했다고 보시면 돼요. 12회 때도 문제에 대한 그 오류가 좀 많았었어요. 12회 때도. 근데 여러분들이 해마다 시험이 끝나면요. 이신청이 한 몇 개 들어갈 것 같아요. 거의 다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진짜 오류가 많아서 진짜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많이 밖으로 불거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2001년도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3년 뒤인 2004년도에는 인터넷이 발달한 거예요. 학원마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이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1년도는 못 모였고 소수만 막 움직였던 거고 2004년도는 집단으로 움직인 거죠. 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올라가는 거예요. 모이자 시청으로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버스 대절해주고 김밥 제공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 글로 집결한 거예요. 근데 집결해도 앞에서 으쌰으쌰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뒤에서 날 추우니까 그죠? 예, 따뜻한 무슨 보리음료 뭐 이런 거 드시는 분은 따로 있고 뭐 어쨌든 뭐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럴 때죠. 네. 그래서 예, 그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투자 가치 계산하는 게 시험에 안 나온 건 아니에요. 한 두세 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투자 가치 구하는 공식은 아시나요? 투자 가치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이게 영구적으로 똑같은 수익이 발생한다는 가정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 문제를 줬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 기출에서 없었다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영구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등장을 한 거예요. 주차장을 통해서 영구히 발생하는 수익이 주어져 있었을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죠.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위험 할증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상되는 수익이 한 7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무위험률이 예를 들어서 2%, 위험할증률이 5% 이렇게 주어지면은 700을 갖다가 0.07로 할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또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또 한 1억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출제를 했던 설례는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요 정도까지만 표현해 주지 여기다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율 또는 가치의 변화 이런 것까지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23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내용이죠. 1년 후에 7,200만 원이 될 확률이 40%죠. 아, 7,200에 40%면 얼마겠어요? 계산하시면은 2,880만 원 나와요. 그리고 6천만 원이 될 확률이 60%죠. 그럼 66에 36이니까 3,600일 거 아니에요. 두 개 더하게 되면은 6,480만 원 나와요. 자, 6,480만 원인데 요거 수익률이 연 8%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0.08로 할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0.08인데 이게 1 플러스 0.08이니까 1.08로 할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인하면 얼마 나오냐면 6천이 나오죠. 이 조건 하에서 현재 그 토지의 투자 가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6천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만약에 투자자는 이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해야지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이 될 수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지문이 나오게 되면 여기는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이 복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투자 가치만 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일 때? 8%일 때. 그죠? 예, 만약에 그러면 투자 가치가 얼마가 돼야지 뭐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걸 계산하면 6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6천 미만으로 살 수 있으면은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남죠. 그렇게 되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가지고 문제를 내 갖고 1, 2, 3, 4번이 복수 정답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예, 의미에 대한 게 그때 5번 찍은 사람은 억울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네 개나 구해줬는데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안 이쪽에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예, 문제가 안 나오다가 그게 한 13회 땐가 그렇게 한번 나오고 한동안 쉬다가 20회 땐가 한번 다시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25회 때 한번 나오고 또 작년에 또 문제가 한번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아, 25번, 이게 주요 기출 문제죠. 아,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아, 거기 그 25번을 보시면 제27의 수정이라고 해놨죠. 그죠? 예, 이게 27회 때 나왔는데 이게 전항정답 처리된 거예요. 이게. 그 왜 전항정답 처리됐냐면 지난번에 수업할 때 알려드린 건데 자기자본 수익률 구할 때 있죠. 거기 니은을 보면은 대부 비율이 50%라고 해놨죠. 예. 네. 원래 실전에서는 이걸 줬어요. 부채 비율이 50%라고. 부채 비율이. 예. 네. 그러면 종합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10%죠. 그쵸. 저당 수익률이 8%죠. 그쵸. 예. 네. 근데 부채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이게 0.5가 된다고요. 그죠. 소수로 바꾸면. 그러면 10에서 8을 빼면 2 나오죠. 2 곱하기 0.5하면 1 나오죠. 10에다가 1을 더하면 11%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는 부채비율 50% 주고 12%라고 준 거예요. 에, 그래서 그게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정했다는 얘기는 지금 얘를 부채비율로 주지 않고요. 뭐로 줬다는 거예요? 대부비율로. 에, 대부비율 50%면 부채비율이 몇 프로예요? 에? 아니 잘 생각해봐요. 우리 그때 해봤잖아요. 자, 대부 비율이 50%죠. 그럼 우리가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이게 전체가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100에서 50 빼면은 내게 50이잖아요. 그러면 50번 50 하면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비율을 50%로 지금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얘가 0.5가 아니라 1이 되잖아요. 2 곱하기 1 하면 2 되죠. 10에다 2 더하면 12%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출제자들이 이걸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걸 대부비율로 줬어야 되는데 부채비율로 줘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예. 아니면은 그냥 부채비율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뭐 200%를 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를 만들어 놓고 갔으면 됐었을 텐데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부비율로. 그죠? 자, 거기 보시면 디귿에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을 때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예,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때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출 기간을 늘림으로써 상환하는 원리금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한번 틀린 지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맞는 지문으로 바꿔서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두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리을에 가게 되면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있죠. 그게 중립적 레버리지잖아요. 그거는 부채 비율이 변화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걔는 맞는 지문으로 준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근래 나오는 지문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뒤에 27번에 대한 문제는요. 예, 거기 뭐 4번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게 틀렸겠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죠. 예, 그럴 때 조건이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하잖아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평균 분산 결정법에 대한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건요. 여기에 분산이라는 게 위험이라고 그랬죠. 투자자는 위험의 크기만 가지고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위험하고 뭐하고 비교해서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고요. 이 평균 분산 결정법에 보게 되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건요. 두 개의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투자하니. 그죠? 위험이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하니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논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가 있으면 수익률은 8%로 같죠. 예, 같을 때 우리는 A를 선택하죠. 포진 편차가 얘가 작으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C하고 D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각각 7%인데요. 얘는 12%, 얘는 14%예요. 그러면 편차가 같죠. 같으면 뭐가 크네? 수익이 크네. 근데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요. 수익이 같을 때는 뭐가 작으네? 위험이 작으네. 위험의 크기가 같을 때는 수익이 큰 애가 우리가 선택이 돼요. 근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죠. 예, 그러면은 투자 선택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변이계수 있죠.
또는 변동 계수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작년 시험 지문에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예전에는 변이 계수에 대한 거를 계산하라고 유도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계산하게 되면 문제 안에서 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 표현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가게 되면요. 평균분산 결정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분산 결정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4번에 가게 되면요. A가 B보다 수익과 위험이 모두 더 큰 경우에 평균분산 결정법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고 이를 평균분산 오류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이 오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이 계수 또는 뭐를 변동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변이 계수라는 건 뭐 얘기예요? 변이 계수라는 건. 응? 이걸 변동 계수 또는 변이 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의 크기 있죠. 예, 이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를 우리가 산정하는데, 자, 우리가 변이 계수를 우리가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죠. 여기 당이라는 표시가 있죠. 당이라는 의미가 이게 분수의 의미라는 얘기했었어요. 그죠? 예, 그럴 때 분수식은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고요? 기대 수익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표준 편차. 그러면 위험 조정 수익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 저기 A하고 D가 있잖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위험이죠. 그러니까 얘가 크면 변이 계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도 크지만 모두 위험도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변이 계수가 작을수록 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보게 되면 수익률이 8%고요. 편차가 2%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0.25 나오겠죠. 4분의 1이니까. 근데 D를 보게 되면 얘가 14%인데 얘가 7%잖아요. 그럼 얘는 0.5가 나오죠. 그러니까 B보다는 A가 더 나은 투자 대안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요즘은 시험 지문으로 안 쓴다는 거죠. 왜? 이걸 지문으로 주면은 이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이론을 풀고 계산을 또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줬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를 안 주고 계산으로 몰아버린 거죠. 옛날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출제되는 계산 문제가 한 5문제에서 6문제 사이였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론에다가도 막 넣어줬는데 요즘은 계산 문제가 10개, 11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글로 다 뽑아버린 거예요. 계산을 한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3번 지문을 가시면 자, A의 수익의 크기가 B의 수익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에 A의 위험의 크기가 B보다 적으면 B가 선호된다라고 해놨어요. 자, A의 수익의 크기가 그죠? 네, B의 수익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해놨죠. 근데 A의 위험의 크기가 뭐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B보다. 그러면 B가 선호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평균분산 결정법으로는 선택이 곤란하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표준편차라는 게 기대에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얘기했잖아요. 표준편차가 작은 게 뭐가 작다는 얘기예요. 위험이 작다. 즉 기대 수익률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했던 적이 있죠. 이렇게. 기억하나요?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은 같지만 편차가 크면 기대에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2번 문제에 가보시면 2번 지문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큰 투자안일수록 위험한 투자안으로 평가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둘 이상의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표준 편차가 낮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5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변의 계수는 값이 작을수록 그죠? 네. 더 나은 투자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이 한계가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뭐를 구성한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 다음에 등장한 이론이 포트폴리오예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CAPM이라고 얘기를 해요.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이라고 해서요.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험에 아주 오래전에 지문으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CAPM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래서 저거 그 수익률 계산을 했어요. 제도. 그래서 또 등장하지나 그러진 않아요. 제까지 내면은 뭐 읽다가 쓰러지게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할 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있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예, 그럼 첫 번째가 뭐겠겠어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예, 요건 기본은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얘가 제목을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해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전에서는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이다. 맞는 거 고르라 틀린 거 고르라 할 때 이게 일로 들어온다고요. 꼭 포트폴리오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뭐예요? 얘만 제거할 수 있어요. 얘는 제거가 돼야 안 돼요. 제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트폴리오 효과예요. 그죠? 포트폴리오 효과에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상관계수를. 그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그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자 수익의 움직임이 다르죠. 예,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있죠. 이게 100% 다를 때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위험 분산 효과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청량 음료가 있으면요. 청량 음료는 맥주하고의 움직임이 어때요? 똑같죠? 예, 이런 식으로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같을 때 있죠. 이때가 위험 분산 효과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 효과가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만 아니면 분산 효과가 있는 거예요. 1이라는 건 100% 똑같다는 얘기고 1만 아니라는 얘기는 단 0.01%라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왔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어졌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ABC 세 개의 부동산이 있죠.
예, 수익률의 움직임이 주식과 채권이 있으면 뭐하고 유사하게 가겠어요? 얘하고. 자,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을 보시면 얘가 상관계수가 더 크잖아요. 얘들에 비해서. 상관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플러스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채권보다는 뭐하고 주식과 유사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여기까지는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이것도 15회 때 나왔던 거예요. 15회 때. 15회 때는 이것만 낸게 아니라 이 문제 안에서 그 계산하는 것도 낸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문제 자체가 쉬운 거는 아니었던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혹시 이거는 활용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시험에도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는 음의 값을 갖겠어요? 양의 값을 갖겠어요? 음의 값이겠죠? 근데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줘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우연분산 효과가 없다. 그런 것까지도 출제를 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야 될게 이거예요. 최적 포트폴리오 있죠? 예. 얘들도 시험에서 출제할 때, 그죠? 그러면, 먼저,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효율적 전선이라는 건뭘 얘기를 해요? 효율적 전선. 응? 효율적 전선이라는 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이 있죠. 예, 걔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효율적 전선이에요. 효율적 전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표준 편차일 때.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B가 있고 C가 있으면 뭐를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잖아요.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니까. 그럼 결국은 이 선이라는 건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이라고요. 그렇죠? 선택해서 쭉 연결한 선을 우리가 효율적 전선. 평균분산 지배원리라는 거는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잖아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하겠죠. 예, 그거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우상향 하는 거는 주어진 위험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은 올릴 수가 없죠. 더큰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더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우상향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라고 있죠. 무차별 곡선은 뭐를 얘기를 해요?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선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랬을 때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에 얘네 둘의 어디에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적 포트폴리오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이게 만약에 D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B하고 D가 있죠? 그럼 아까 우리가 투자자 중에 보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다고 그랬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안에서 보면은 얘가 보수적인 투자자, 얘가 공격적인 투자자야. 그러니까는 이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도 크고 뭐도 크네, 수익도 큰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것까지
해서 용어 이렇게까지 물어보니까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 같은 거 확인하시게 되면요, 거의 요 세 개 안에서 답을 유도해요. 세 개 안에서. 그러니까 세 개 용어를 내가 정리가 돼 있으면 답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 4번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2번에 가면 포트폴리오 중에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 뭐겠어요? 효율적 전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렇죠? 예. 그리고 3번, 5번에 가면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죠. 동일한 투자자의 서로 다른 무차별 곡선은 교차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교차점이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에 가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투자안들의 수익률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높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마이너스 플러스 의미를 알면은 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5번에 가면요. 1번 지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이유는 각 자산의 예상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해놨죠. 이렇게 계절에 따라. 그죠?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애들끼리 조합을 하면은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5번에 가게 되면 체계적 위험이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으로 시장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네, 4번 지문에 보면 위험이 커진다고 해서 수익이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다.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은 시장의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위험과 비례관계에 있어요? 체계적 위험하고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그랬을 때요. 2번 지문에 보면 위험 기피적이라고 해놨죠. 예, 그걸 위험 회피적인 거예요. 예, 위험 기피적이라는 게 위험 회피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완만하게 우상향한다면 틀리죠. 위험 회피적일수록 가파르게 아까 형성이 된다는 걸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원리를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세 개의 요건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답을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8번을 보시면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련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면 이 개별 자산의 수익률과의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틀리죠? 어떨 때 분산 투자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1일 때. 네, 그거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무차별 곡선은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은 무차별 곡선이 아니라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은 상쇄시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죠. 그래서 여기 아까 이렇게 해놨죠. 얘가 공격적인 투자자. 그렇죠? 얘가 보수적인 투자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요. 답을 맞출 때 쉽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죠? 근데 용어를 이해가 안 되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차는 시간 싸움이에요. 1차는. 누가 그 시간 배정을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예,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잘 하실 거라고는 믿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서는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할 때는 다들 뭐 할 것 같이 얘기하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나 봐요. 그죠? 그냥 늘상 하던 대로 해요. 늘상. 그래 놓고 나중에 나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또 긴장해서도 그래요. 긴장해서. 긴장하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이게 한 반에 이렇게 들어가서 모여서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야 우리 저기 그거 어?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풀고 어? 이론부터 먼저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합격합시다 이렇게 주위로 환기시켜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데를 가게 되면 말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저기 이제 전화기 달라 그러면 가서 포켓에다가 이제 다 이제 꽂고 그죠? 자리에 착석해가지고 시험 보면 그냥 뭐 나오는 소리가 뭐 있어요? 소음이 없잖아요. 그걸 끝나면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9번하고 10번이 계산 문제죠. 그죠? 자 계산 문제인데 이것도 나중에 초이스 할 때 있죠. 9번은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예요. 근데 10번은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있죠. 40대 60이죠. 예. 네. 만약에 나중에 가서 계산 문제를 마지막에 풀래도 50대 50이면은 풀어볼 수 있어도 40대 60 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일일이 계산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거기 가면 A 부동산, B 부동산, 그 다음에 C 부동산이 있고요. 자산 비중이 40, 30, 30으로 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줬고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있죠. 호황하고 불황을 줬는데 각각 몇 프로씩 줬어요? 50%씩 줬다고요. 그래서 얘가 6하고 얼마? 4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얘는 8하고 4. 그 다음에 얘는 10하고 2를 줬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요.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원래 얘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6 곱하기 얼마? 50%니까. 그죠? A 계산하면. 그 다음에 4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0.5. 6 곱하기 0.5면 3이죠. 4 곱하기 0.5면 2죠. 두 개 더하면 얼마? 5%잖아요. 근데 비중이 얼마야? 40%.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4에서 5 곱하기 0.3 얼마겠어요? 2 나오겠죠. 그럼 A의 기대 수익률은 2%.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50대 50이면 두 개 더하면 10이잖아요. 10의 절반이면 5잖아요. 그죠? 5 곱하기 0.3이면 2% 나오죠. 근데 그것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얘네 두 개 더하면 10이에요. 그죠? 10의 절반이면 얼마? 5잖아요. 5 곱하기 40 하면 한 2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8하고 4를 더하면 10이 나오죠. 12의 절반이면 6이죠. 6에다가 30을 곱하면 한 180 나오겠죠. 10에다 2를 더하면 10인데 절반이면 6이죠. 그러면 6, 3, 18이니까 얘도 180 나오겠죠.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560 나오죠. 점 찍으면 5.6%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소수로 바꾸지 않고 이런 배열이면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업 시간에 해본 거예요. 그죠? 어? 근데 이런 배열로 우리 입맛에 맞춰서 나와주면 좋은데 그죠? 예, 그렇지 않았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일 때? 50대 50일 때. 40대 60이면 일일이 계산 다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그래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25회 이후로는 지금 출제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계산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12번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앞에서 나왔던 거랑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예. 12번 보시면은 자, 이번에 그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의 변동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투자 수익률은 같은데 위험이 낮은 경우와 위험은 같은데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적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되겠죠. 근데 5번이 틀렸다는 얘기는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근데 걔가 줄어들었다면 틀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장에 가셔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지문에 떴을 때 걔를 제거, 감소 이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령상에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비슷한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13번에도 보시면요. 틀린 거 물어봤을 때 2번에 가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보수적인 투자자보다 공격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가파르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완만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뒤로 넘어가 보셔서요. 그 기출문제 나와 있죠. 기출문제. 자 거기 15번에 가면 부동산 포트폴리오 나와 있죠.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자 4번에 가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6번에 가시게 되면 4번에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1번 체계적 위험 제거가 가능하다. 5번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되거나 줄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 나오면 그 표현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단 하나 맞는 거 고르라는 건지 틀린 거 고르라는 건지는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약간 형광펜 두 개 갖고 들어가서 전체에다가 동그라미 치거나 전체에다가 X 해서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문제에다가 여기 틀린 거 골라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X 해봐야 소용없어요. 읽으면서 까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전체에다가 이 형광펜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문제 전체에다가 이렇게 칠하더라도 글자 다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제 내가 맞는 거 푼다, 틀리는 거 푼다 이게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실수와 착각을 하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 실수하면은 그죠? 큰일 나는 거죠. 여유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화폐 시간 같이 이어서 하죠.